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스터널입니다. 자, 오늘은 디펜스 더비 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신작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펜스 더비 오늘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또 결이 맞으신 분들은 좀 재밌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 훈련장이고요. 이 훈련장에서 먼저 기본적인 거 먼저 좀 해볼게요. 궁수, 제한, 평균까지 입찰제인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입찰을 해서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구나. 궁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궁수를 맞는 자리에다가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고 같은 종족이 서로 인접하면 공격력이 증가한다. 오케이. 자, 인간이죠, 인간. 자, 인간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제 공격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몬스터들을 막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들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윈디가 공격할 수 있게 위치를 이동해보자. 자, 윈디를 좀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 했고. 궁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같은 유닛은 합성을 시켜서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입찰을 놓고 제한을 눌러서 이건 내 거야. 자, 이제 궁수가 강화가 된 거겠죠? 아, 좀 알았어. 언젠가 최고의 궁수가 될 거야. 자, 궁수를 15에서 받겠습니다. 아, 다시 좀 채워볼게요. 이제 게임을 좀 이제 이해를 좀 했어. 너무 타이핑인데요. 냉기법사 제한금에 일단은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저는 15에 삽시다. 지금 거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자, 들어가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와줬고. 와우. 지금 나만 생존자네. 아, 근데 안 죽는다, 사람. 요새 사람 죽겠는데. 계속 필요하죠. 아, 더빗이 부족하네. 마지막이에요. 내가 초반에 많이 안 사서 유저가 둘 남았거든요, 저 포함해서. 21마리는. 얘를 여기도 놓고 초반부에서 빡세게 막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초반부에서 빡세게 막아봅시다. 그렇지. 이제 스킬도 이렇게 쓰고 조금 이제 방법을 좀 알았어. 그렇지. 아, 이 느낌 왔어. 아, 우리 두 기수인데 이겼다. 1등 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초반부를 좀 막아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위자드는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테이크는 일단 행렬 빨리 빼고요. 그렇죠. 자, 입찰을 해서 최대한 많은 캐릭터를 확보하는 게 이게 좀 초보자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드래곤 평균가가 11이라는데요. 11에 하나 더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역시. 진짜, 앞으로 10개밖에 없네요. 배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래곤을 초반부에. 그러니까 입구 부분에 조금 놔주는 것이 초반에 좀 유리하지 않나. 아, 드래곤이 조금 느리거든. 지금 상당히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제가. 아직 성벽도 견고하고. 자, 수습생 8개만 제한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동시 입찰 받나? 그럼 둘 다 받았네요. 그렇죠. 그냥 요렇게 막아보고. 확실히 내가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르네. 자, 제한. 아, 저는 이제 돈이 없어요.
아니 영웅은 한 명이군요. 가운데 영웅은 한 명이고 일반 캐릭터로 보스 등장이다. 스킬을 적재적소에 잘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1등이에요. 요번에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유저는 죽지 않을까 싶네요. 요 친구는 요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 여기 4남았다. 자, 요번에 20마리 들어오고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빠르다. 아, 다 빠르네. 아, 다 빠르다. 저 잡았어요. 죽었다. 1등 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루키. 아이언까지 옵니다. 자, 리그 올라갔고요. 자, 아이언 등급의 이제 선배님들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배팅 로얄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팅을 하면서 중간에 유닛들을 가져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참 재밌고, 그래서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아, 평균 입찰 코인이 요만큼인데 한 조금 더 써서 이 친구를 데려와서 빨리 초반에 덱을 구성해야겠다, 진영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계산도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게임이어서 심리전도 있고 해서 재밌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눈치도 보는 거지. 얘를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코인을 더 넣고, 아 얘는 난 필요 없다 하면 아예 코인을 막 한 개만 넣고 이러다가 뭐 코인 한두 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 전략은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초반부 입구를 막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족, 내가 있는 종족들 있잖아요. 인간이면 일단 인간 위주로 3명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시너지를 받게 막아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유닛을 조금 더 성장을 시키고, 이제 궁수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궁수가 공속이 엄청 세단 거예요. 그러면 궁수를 좀 올려요. 궁수 4개잖아요. 자, 궁수 승급하겠습니다. 이성 궁수 지적 소환 전설 등급 카드 확정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아비천하라면 또 뽑기 전문 아니겠습니까? 대포마스터 메모드 공부 아마존. 자, 하나 나옵니다. 아, 늑대강전사 계속 나오네.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신성 심판자. 자, 두 개 떴네요. 한 번 더 갑니다. 원래 뽑기는 쭉 가는 거예요. 최등급의 오, 금색이다. 이게 전설인가 봐. 전설 오스본. 레벨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진 카드에서 랜덤으로 일단은 카드들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육성이 돼 있어야 이제 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그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캐릭터를 배팅해서 받으니까 일단은 심리전이 조금 작용을 하고, 그리고 전략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쓰면서 해야 되는, 이거 이제 전략 게임이고, 막 상대방이랑 비교해 가면서 내가 또 생존해야 되는, 그런 좀 생존 본능이 좀 발휘되는 게임. 그리고 뭐 이제 경매나 뭐 디펜스나 로얄 장르가 조합된 뭐 이제 좀 신박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